이 시스템은 동호인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배우셔서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공을 놓았을 때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쓰시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깨끗하게 믿어주면 아! 절대 도망 안 가요. 아, 좋네! 나가지 않아요. 오, 이 야, 나가지 이거 좋네! 세게 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을 배우셨잖아요. 대략적인 라인을 그리는 거를 필리퍼스가 알려주셨다면 정확하게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있는 옆돌리기 혹은 뒤돌리기 해서 파이브 핸드 아프 시스템을 쓰시는데 이 시스템은 동호인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배우셔서 대부분은 알고 계세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공을 놓았을 때 여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쓰시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네. 봤을 때 이게 한 20포인트 정도에 오면 맞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공이 노란 공을 맞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 공의 출발 위치는 항상 여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 그러네, 맞으니까, 공이 맞으니까. 네, 공이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렇게도 아니고 요거라 있는 거죠? 우선은 공 옆에다 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찝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산을 오케이. 사람들이 많이 맹신하시는데 내 감각을 올려주는 시스템이지 이거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맞는지 체크하는 용도죠. 이제 제 출발이 40에서 25포인트를 치면 15잖아요. 네, 15죠. 네, 15. 15면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팁을 추셔도 되고 아하. 네, 아니면 혹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지 시스템은 꼭 이대로 몇에서 몇을 맞춰서 몇을 만들어야 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는 내 느낌에는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어쩔 땐 내가 감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쵸, 거의 그쵸. 비슷한 게 뭐냐면 내가 공이 한 요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입사각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걸 이렇게나 이렇게 하지만 요 정도 치면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렇게 치니까 좀 맞더라고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이 이렇게 각도가 길어지면은 공의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커지면은 공은 항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더 정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쳐야 될지 여기를 쳐야 될지를 아무데나 정하시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편하다 그러면 여기도 정해서 시스템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저는 이제 여기 포인트를 맞춰서 쳐볼게요. 자. 그러면 20포인트에 자. 그러면 20포인트에 와서 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뒤돌리기나 옆돌리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짝꿍방꿍 일자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못 치시고 아, 짝꿍방꿍요? 일자로 쭉 오는 거 우리는 2점짜리 좋아해요. 우리 2점짜리 좋아해. 내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건 2점짜리거든. 아니 근데 내가 그 요런 거 없다. 사실 요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치면은 이게 이제 사실 구멍에 자신이 없으면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돌리거나 이걸 어떻게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이제 2점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투뱅크샷 어렵게 계단에서 치시잖아요. 근데 원뱅크샷을 역회전을 주고 투음하게 믿어주면 아! 절대 도망 안 가요. 아, 좋네! 나가지 않아요. 아! 절대 도망 안 가요. 아, 좋네! 나가지 않아요. 오! 야, 이거 좋네! 세게 치셔도 돼요. 이거 세게 쳐야 되죠. 세게 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 나한테 딱 맞는 거네. 아, 아니 우리는 맨날 절로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투뱅크를 치면 잘 쳐도 이렇게 잘 빠져.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약간 역을 주고 약간 아니, 많이 주셔도 돼. 아 많이. 상단 주고 쭉 밀세요.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뺐냐 내가. 와 씨. 상단 주고 쭉 밀세요. 야 이거 어떻게 뺐냐 내가. 와 씨. 오, 저 이거 빼기 쉽지 않은데. 방식 봤어 뭐. 어메이징이야. 아 오케이. 지금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살살. 그렇죠.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이렇게. 이게 잘못 쓰더라도 도망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는데. 네. 다 그 언저리로 가요. 근데 이런 초이스를 못 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맞아요. 이거는 치기는 쉬운데 이 초이스를 못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외워두면 좋네.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오.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여기 건프로 당구장에 가서 24잡하고 치는데 내가 이렇게 공이 왔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사정분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어, 이렇게 와갖고. 어머니 등장하는데. 나 이렇게. 이거를 한 오늘 다섯 번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아, 그렇죠. 이게 딱 맞춰서 들어가더라고. 뿌듯하죠. 뿌듯하더라고. 네. 오늘 진짜 중요한 팀 많이 배웠고 아까 나는 진짜 우리 코스한테 배운 것 중에서 진짜 이거 아~ 아까 이거 테이블 브릿지. 아 요거 아니 요것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여기 이걸 이렇게 자 조여서 우리 옛날에 퀴거리 할 때 옛날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 너무 조잡해 보인다고 일부러 이렇게 했었거든. 일부러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했어. 알죠? 알죠. 이렇게. 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하냐?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Open. Open. Difficult now.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늘도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보면 도움이 많이 됐어. 일부러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러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분들하고 또 Welcome to Welcome.